만나면 좋은 친구 MBC 생각하면 아무리 바빠 체육으로는 클라이밍하고 태권도 다니고 다른 걸로는 피아노, 영어, 수학 정도 다녀요.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 집에서 쉴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놀러 갔을 때? 아니요. 왜냐하면 행복은 공부 말고도 다른 걸로도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공부든 직장이든 그냥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서 그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은 자, 최사님은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셨어요? 잘은 좀 했죠. 아, 진짜? 응. 잘하는 게 많았는데 그중에 네. 또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 진짜로? 다른 걸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공부는 좀 하셨잖아요. 네? 네? 그죠. 과연 그 행복은 성적 순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닌 것 같아? 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실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앉으시고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들이 정상 꿈을 가지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바라는 진로 교육 지도사 황인지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야, 네, 반갑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어요. 어젯밤에 딸딸로 외우셨겠어요. 네. 네. 뭐 진로 교육하시는 건 알겠는데 동사형 꿈이 도대체 뭐예요? 아, 우리가 우선은 동사형 꿈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시잖아요. 그쵸? 많이 생소해요. 그죠. 네. 만약에 제가 뭐 예를 좀 들자면, 예. 우리 아이의 장래 희망은 의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예. 이거는 의사라는 거는 직업이지 꿈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직업으로 항상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는 동사형으로 꿈을 아이들이 펴낼 수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의사는 그러면 너는 왜 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의사는 나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은 맞아요. 거예요. 라고 이제 대답을 아이들은 합니다. 그럴 때 이걸 동사형 꿈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냐면 아, 그럼 너의 꿈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너의 꿈이야. 네. 그렇게 봤을 때 직업은 의사뿐 아니라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네, 뭐 마사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네, 약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네. 의료기기를 만드는 네,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꿈을 한편적으로 딱 이렇게 명상으로 콕 집어서 하는 것보단 넓게 다양하게 움직이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동사형 꿈입니다. 아니, 그런데 네.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나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네. 뭐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손흥민을 보다가 나는 축구선수 될 거야 하고 명사형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네. 잘못된 거예요, 선생님?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나 손흥민 뭐 동공하면 잘못된 아이예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요? 네. 손흥민이 좋아서 난 축구선수가 될 거야 라고 이제 아이가 꿈을 갖기 시작해요. 네. 근데 우선 축구선수가 되려면 뭘 해야 되죠? 아, 운동을 해야죠. 그죠? 근데 운동하다가 내가 변수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면 나의 꿈은? 네, 박지성이 되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왜요? 손흥민이 안 되는데 박지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선은 내가 손흥민이 될 거야. 난 정말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실력을 키우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 축구선수가 되면은 넌 뭘 알고 싶어? 라는 걸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손흥민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잡고 구체적으로 꿈을 이뤄가는 것도 좋지만 네. 만약에 그 꿈이 현실적으로 무너지게 됐을 때 이 아이가 좌절할 수 있는 거 인생의 실패자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아이는 뭘 좋아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목표가 실패를 했을 때는 다른 방향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열어주셔야 돼요.
네, 우선 우리 아이들에게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려고 왔는데요. 이 안전이란 나를 먼저 지키고 나를 지킴을 통해서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도와주지? 라는 생각을 좀 넓혀가기 위해서 안전체험관을 왔습니다. 안전체험관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직업이 조금 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소방관, 경찰관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꿈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나는 다른 사람 안전을 위해서 어떤 걸 도와줄까? 무엇이 될까? 라고 해서 조금 꿈을 동사형으로 크게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꿈을 선택했습니다. 직업으로 가다 보니까 꿈이 직업으로 가다 보니까 뭘 돼야 되고 무슨 목표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동사형 같은 경우는 나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직업이랑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사람이랑 즐겁게 해주는 거를 나는 정말 그걸 좋아해 라고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나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 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네. 그 특정한 뭐 직업을 꼭 이뤄야 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그 직업을 이뤄내는 것도 성취감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요. 네. 그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먼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겠지만 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입니다. 네? 저랑 생각이 너무 다르신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공부로 성취를 잃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네, 공부... 근데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 공부가요. 네. 혹시 저도 이제 학부모의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단원 평가를 보고 왔을 때 동그라미가 많이 쳐져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죠? 네. 틀린 거보다야. 막 이렇게 비가 가 있으면은 너무 우울해요. 그죠. 하지만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저의 이제 행복감인 거고 네. 우리 아이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10개의 문제 중에서 하나만마저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 아이의 개인적 입장은 뭐냐? 아, 나는 처음에 열 문제를 몰랐는데 하나는 맞췄네. 그랬을 때 자기의 믿음감, 네. 자기의 효능감, 자기의 자신감이 상승을 합니다. 근데 그때 딱 이제 엄마가 딱 와서 하, 너 진짜 이거 겨우 하나 맞췄어? 라고 하는 거야. 어휴, 하나를 알았네. 대단하다. 라고 하는 거는 그 아이가 나중에 인생을 컸을 때 실패라는 경험을 겪었을 때 나는 실패자야 라고 포기하는 것보다 그래 나는 노력하면 할 수 있어가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어른이 돼서 그리고 이 나이가 돼서 놀라는 게 저희도 지금 윤스타랑 저랑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네. 그럼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창시절 때는 모델래 뭐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상상하는 직업이 정말 몇 가지가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사로 준비를 한다고 해도 과연 아이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이들 입으로 동사로 만들기가 사실 힘들어요. 우리가 보면은 정말 좋아 보여. 나 저게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의사고. 맞아요. 방송에서 뭐 변호사가 멋있게 얘기하면 저거 뭐야? 너무 멋있는데 나 변호사 될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아이들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직업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만 6천 개 정도의 직업이 있대요. 우와, 많다. 굉장히 많죠. 예. 근데 우리 아이들의 꿈, 직업이 넌 뭘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을 때는 딱 정말 세월이 오래 지나도 50개 정도밖에는 그 순위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50개 안에서 아이들이 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만 6천 개 중에서도 50개 안에서 만약 빙글빙글 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 이제 와랑와랑 꿈토어에서는 그 진로교육 지도사들이 모여서 이제 막 연구를 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정답은 아니지만 그 답을 찾아낸 거는 진로교육이 학교에는 있지만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닌가? 아, 그치. 우리 아이들이 꿈을 직업이 아닌 넓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너무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도와주면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저희 모임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살면서 꿈을 꾸게 되는데 물론 본인이 좋아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너무 좋지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안전에 관련된 일에 아이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을 지키는 직업의 꿈이 없었는데 안전체험관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이 멋있어 보여서 저도 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꿈이 우선 뭔지 모른다. 나도 내가 커서 뭐가 될지 몰라. 난 뭘 좋아하는지 몰라. 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 대부분이에요. 그죠. 솔직히 학교 수업을 가다 보면 너의 장래희망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정말 그냥 옆에 있는 친구들 아까 그 흐름에 맞춰서 그걸 네. 적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저희 그 진로 교육 지도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너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면서 확장이 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누리호 오영재 연구원이 있는데요. 어찌됐건 누리호를 발사시키려면 많은 연구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연구원의 스토리가 진짜 저는 딱이다. 이거는 동사형 꿈에 정말 완전 교과서다 라고 딱 느꼈거든요. 왜냐면 이 연구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요. 행글라이더 날리기 대회를 나갔대요. 네. 근데 대회를 나갔는데 내가 만든 행글라이더가 날리는 모습이 너무 멋졌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하늘 떠다니는 비행기가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비행기를 운전하는 조종사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냥 명사형 꿈으로 가져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군사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공군을 가야 이걸 운전을 하니까. 네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는데 막상 고3이 딱 되고 나서 공군사관학교 지원을 했는데 똑 떨어졌대요. 아이고. 아쉽게도. 똑 떨어진 거예요. 예. 그때 좌절감, 우울감.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서부터 저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공군사관학교 입학을 밟기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 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대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난 뭘 하면 좋지? 라고 했더니 딱 봤을 때 나는 항공 우주도 좋아. 나는 항공 우주에 작은 기여를 하고 싶어. 라고 해서 꿈이 조종사에서 항공 우주에 기여를 하고 싶은 동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커피 한잔할래요? 커피 한잔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이 커피는 솔브 비샤자 워시드라는 커피예요. 이것도 공정무역으로 거래되는 커피인데요. 네. 드립백으로 만들어서 또 판매되는데 이 드립백이 4개가 팔릴 때마다 여성 농부들의 건강보험료 1년치가 지원된다고 해요. 오늘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와랑와랑 꿈터에서 청소년들의 진로를 지원하고 응원하는 게 약간 이 커피가 하는 역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시죠. 드셔보시죠. 나는 뭐 진로 상담 선생님이기 때문에 커피에다가 이제 술을 좀 넣어가지고 갖고 올 줄 알았어요. 그것도 네. 괜찮네.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 입장에서 사실은 요즘 세대는 저희 세대랑은 좀 많이 다르니까 네, 저희도 뭐 점수 맞춰서 학교 가고 혹은 그치. 안 가고 뭐 그 상황에 따라서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선택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좀 그렇게 안 키우고 싶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나는 공부보다도 본인이 꾸는 꿈이 있으면 그 꿈을 그러니까.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이 좀 대견스러웠으면 좋겠어. 네. 물론 이것저것 해보는 것도 좋지만은 본인이 명확한 꿈을 가지면은 정말 전력 질주하는 그치. 네, 근데 그런, 우리가 예. 선생님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모가 자기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조금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을 잘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엄마 아빠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어찌됐건 우리 사람은 몸으로 익혀야
그치,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네, 몸으로 익혀야 정말 더 그게 습득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역할은 다양한 체험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진정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그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약간 조금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게 그 네. 직업 체험 프로그램 뭐 한도 있잖아요. 있어, 뭐 시땡땡이야 뭐 이런 맞아요. 데 네네. 그런데 가면 결국은 또 그 50개 직업 중에 10개예요. 그치.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키땡땡 같은 경우는 뭐 직업을 체험할 수 있긴 있죠. 하지만 이게 직업을 체험하는 거로 해서 아이들한테 그냥 하하 재밌어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제공을 해야죠. 그럼 넌 이거를 체험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그걸 여쭤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냥 이 점수는 솔직히 학창시절 때 점수를 기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몇 점 맞았는지. 그치. 하지만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던 그치. 그 느낌, 그 경험,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거, 그 노력을 경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요. 맞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뒤집었을 때 행복, 처음 걸었을 때 행복, 종이를 꺼내놓고 정말 글씨도 못 알아보는 거를 막 끄적일 때 그 행복, 그 행복을 경험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직업만 강요하지 마시고 성적만 강요하지 마시고 행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강요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 행복을 강요하자고요. 학생들을 만났어요. 두 학생의 본인 소개 부탁 좀 웃으세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아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자연학교 재학 중인 중학교 2학년 송현서라고 합니다. 아유 박수! 동백자금학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최소라고 합니다. 아유 박수! 자 근데 솔직히 아저씨나 저 아줌마나 둘 다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아요. 맞아요. 일반 학교 다녀보신 분? 저 일반 학교 그리고 이쪽 학생은 일반 학교 안 다녀보고? 초등학교는 일반 학교 나왔고 중학교는 계속 여기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다 일반 학교를 다녀보신 분이네. 그 일반 학교랑 다른 점이 뭐예요? 대안학교가? 그냥 일반 학교는 앉아서 수업을 듣는 거 위주라면 그쵸? 여기는 좀 더 저희가 생각해서 행동하고 수업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학생들은 듣고 이러잖아요. 그럼 여기는 선생님들은 앉아있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네요. 예?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학생들이 말하고 선생님이 듣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뭔가 먼저 어떤 수업을 이끌어가고 수업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어떤 뭔가 수업의 자세를 좀 찾아가고 뭔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나가고 선생님이 조금 지지해 주는 역할만 하는 그런 거를 말아요. 아 그래요? 예를 하나 들어줄 수 있을까요? 요즘 최근에 했던 뭐 수업 중에서 좀 인상 깊이 남아있는 수업 같은 경우 인권평화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수업을 저희가 그건 뭐 듣기만 해도 점수 어려워지는데요? 인권평화 예. 그거를 여러 가지 테마나 키워드를 정해서 몇 명씩 조를 짜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깃발을 만들어서 등에 붙이고 뭐 칼라산을 걷는다든지 뭐라고 썼어요? 깃발에다가 뭐 5월의 정신을 기억하자 뭐 이렇게 5월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깃발을 만들어서 등에 고고 한라산을 올라갔다. 유스타 같은 학생이 만약에 학생이었고 수업을 설계하라고 하면 어떤 수업 설계하셨을 것 같아요? 전 지금 아무 생각 안 나요 지금. 네 아무 생각 안 나요. 뭐 수업을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누워 있거나 뭐. 아 그렇죠.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뭐 해본 적이 없는 거라서 갑자기 수업을 설계해라. 그럼 이 모든 것들을 학생들이 만든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같이 다 공유해서 더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고 얘기하고 그렇게 정했어요.
하시다고 좀 다양한 걸 좀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서핑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한라산도 그렇고 뭔가 제주에 학교가 있으니까 제주에서만 할 수 있는 뭔가 독특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좋았어요. 같이 생활하는 학생들끼리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게 뭐 불만이 있어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자신만의 비밀이 있어도 그거를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뢰가 두텁게 쌓여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작년 1학기부터 3월인가 4월쯤에서 만나가지고 학교 시작되고 나서 계속 같이 한 학교, 같이 한 강아지예요. 학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선생님이 밖에 강아지가 요만 귀여운 작은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나가봤는데 요만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애들끼리 다 귀여워하다가 근데 이 강아지가 안 떠나는 거예요. 계속 저희 학교에서 계속 머물고 있길래 저희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길게 회의를 해가지고 이 강아지 키울 줄 정리를 해가지고 큐조 정하고 이름도 붙여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사랑이 남달라요. 좀 감정이 사랑 그 이상? 정말 가족 같아요. 정말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그냥 가족? 응, 가족. 부모님이 어쨌든 처음에 추천해서 이런 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고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경위로 두 친구는 이 학교에 올 수 있었어요? 저는 저희 언니가 먼저 이 학교에 재학을 했었어요. 저는 언니가. 중3 언니가 있는데 저보다 두 살 터로 언니가 있는데 언니가 먼저 선생님들과 함께 이 학교를 만들어 나갔고 저는 거기서 조금 언니를 통해서 좀 여기 들어오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언니가 이렇게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표정이나 느낌이 어땠어요? 언니랑 그렇게 친하진 않아서 솔직한 거 좋아요. 언니가 뭔가 다니기 전부터 훨씬 더 뭔가 자신의 감정을 뭐 엄마 아빠나 뭐 다른 주변 사람들한테 좀 더 풍부하게 표현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야, 그런 걸 느꼈어? 초등학생이 그 당시에? 예. 뭔가 생활면에서 좀 더 깔끔해지고 뭔가 자기 머리카락 자기가 치우고. 저는 엄마랑 아빠가 이제 뭔가 대안학교를 좀 알아보시다가 이 학교를 딱 찾으시고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우리 소리 학생은 주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왜 갑자기 엄마 아빠가 학교 그만두고 너 대안학교 가 이렇게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네. 학교 그만두고 대안학교 가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 원래 제가 중학교 자퇴를 한 그 시점에서 집에서 좀 쉬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엄마 아빠의 추천을 받고. 혹시 죄송하다면 괜찮다면 자퇴한 중학생이 자퇴하기가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랑 별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 그런 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소리 학생이 부모님한테 엄마 나 학교가 저랑 좀 안 맞아서 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그럼 선뜻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히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엄마나 아빠가 먼저 자퇴 얘기를 꺼내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대안학교 와보니까 약간 그 전에 나랑 안 맞았던 일반 학교랑은 어떻게 달랐나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좀 편하게 해주고 다 착하고 그래서 더 적응하기가 쉬웠어요. 선생님은? 가장 중요한 게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얘기는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예. 일반 학교 선생님하고는 거의 소통이 없었거든요.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렇지. 저는 선생님 이름도 잘 몰랐고 사실 이름 잘 몰랐고 정말 단 1도 그리웠고 뭔가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가진 받는 뭔가 그런 확실한 관계가 있었는데 확실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동방학교 오면서 아 선생님이랑 이렇게 또 소통을 하고 또 만들어 갈 수 있구나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선생님 과 저를 뭔가 동일성상에 두고 좀 공정한 상태에서 좀 서로를 좀 이해하고 좀 나누고 같이 만들어가는 이 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저는 신기했어요. 네, 거의 다 모든 구분이 없이 다 그냥 정말 친구라는 이름의 하나로 다 이렇게
뭉쳐서 지내요.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으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대해야 하니까 뭐 더 이상 좀 가까워지지 말아야지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벽이 좀 생기게 되는데 저희는 너무 허물이 없는 정도까지 와가지고 더 가족 같은 느낌? 일단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한 20분 정도 명상이나 아니면 밖에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아침밥을 만들어서 먹어요. 아, 같이 만들어요? 네, 그 식사 당번 조가 있어서 하루마다 잘 짜여 있어서. 뭘 먹어요, 보통? 보통 저희 학교가 채식을 하니까. 네?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천으로. 아, 그래요? 모든 학생들이 같이 공부하고. 네. 그 식단도 아이들이 저희 이제 책들을 다 이제 조사하고 연구해서 식단도 아이들이 다 만들고. 네. 모둠들이 식사 준비를 해서. 아니, 그런데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은 이 어린 시절에는 단백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식물성 단백질로만 이게 하면 안 돼요.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지. 네. 그럼 뭐 영양적이나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사전에 다 이제 공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이라서 아이들이 직접 채식 위주로 더 하고 싶다. 좀 더 비건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고기는 먹긴 하죠. 고기는 학교에 있을 때는 일절 안 먹고요. 예. 뭐 한 달에 한 번 집에 갔을 때 가족끼리. 예. 아, 나 이게 제일 궁금해. 그럼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나 고기 먹고 싶어. 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는 고기가 먹고 싶긴 해요. 예. 뭐 안 먹고 싶다고 하면 좀 거짓말인데. 아, 솔직하게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 뭘 참아야지 어떻게 해? 고기를 구할 방도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채식으로도 네. 훨씬 더 맛있는 음식들이 좀 만들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고기 먹고 싶으면 연락해요. 네, 알겠습니다. 수학이나 뭐 그치, 영어 종류 좀 하는데 네. 다른 뭐가 국어 뭐 다른 국어 사회 막 과학 이런 거는 거의 네. 안 하고요. 네. 저희는 뭐 텃밭을 일구거나 뭐 서핑을 하거나 뭐 악기도 배우고. 악기. 자유 시간 없어요? 근데 되게 시간이 빡세게 엄청 촘촘하게. 아, 촘촘하게. 네, 촘촘하게 네. 가는 게 아니라 좀 여유가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돼서 많이 힘들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다 나중에 대학을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정고시를 쳐야 돼요. 아, 그치,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예. 중학교 졸업 좀 인정을 받고, 좀 인정을 받고, 네. 대학교에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네. 졸업은 하고 졸업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고. 뭐 자기 마음. 아, 자기 마음. 그때 가서 이제 정하는 거구나. 또 현재로서는 진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친구는? 저는 미술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제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여기에 남아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학교 고등부에 갈지 미술 쪽에 이제 네, 미술 특성학으로 갈지 아니면 또 일반고를 갈지 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고민을 저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좀 글 쓰는 쪽으로 좀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글 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 그렇죠. 정해지는 건 없고 그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음료는 초당 옥수수 라떼하고 네. 카카오 라떼예요. 이게 우리가 우유라고 하면 흰 우유나 그치. 초코우유, 딸기우유, 뭐 바나나우유 정도 생각하는데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하고 특별한 우유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그렇죠. 각자 개성과 꿈을 담아서 멋지고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특별히 어렵게 구했어요. 이 더운 땡볕. 아, 그러니까 맛있게 드세요. 시원하게. 자. 초당 옥수수 라떼. 이번엔 맛을 보고 싶다. 언니랑도 잦은 다툼이 아까 보니까 쉬는 시간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네, 별로 안 친해서. 아, 그래요? 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아유, 지금 웃었어. 다 왔어, 다 왔어. 오, 사회로 나가더라도 계속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안 나가봐서 모르겠구나. 네, 그렇죠. 연락할 것 같아요? 네. 언니한테? 네. 뭐 언니? 망설여? 망설여? 꼭주 망설여? 너 다시 한번 해? 너 다시 한번 해? 행복이란 전 되게 사소한 걸 생각을 해요. 허우, 이게 어쩜 좋니 진짜. 득도했다. 어, 득도했다 진짜. 저도 여기 와서 2년을 살면서 네. 되게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서 공부를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는 뭐 나중에 갔을 때 뭐 다른 친구들에 비해 좀 떨어지면 어떡, 뒤처지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이 길이 맞을까? 지금이라도 다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되게 고민을 되게 두려웠고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제가 이 학교에서 정말 배우는 것이 많았어요. 정말 진짜 뭔가 제 삶 진짜 송두리째 바꿔놨거든요. 이 학교의 교육이. 행복이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뭐 돈이 행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런 제주도의 자연이 행복일 수도 있고 저희는 다 다르니까 각자 즐겁고 이 일을 하면 기쁘고 그렇게 느끼는 게 행복 아닐까요? 여기는 뭐 아는 곳인가요? 무슨 강당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에요. 여기서 과연 어떤 분을 만날지 기대가 되네요, 그죠? 예, 자 나와주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네. 뭐 하시는 분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라초등학교 4학년에 근무하고 있는 달팽이 쌤 송승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왜 여기서 만난 거예요? 학교에서 그치. 만나지? 맞아. 사실 이 공간은 이제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지어보자 하고 사실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아, 직접 지으셨어요? 아, 뭐 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지만 네. 그 진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네, 이렇게 짓게 됐고요. 네. 사실은 원래 이제 푸른 꿈 작은 공부방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됐어요. 네, 그 여기 푸른 꿈 작은 공부방이라는 곳은요. 그 저소득층 가정이나 아니면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물론 뭐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그냥 일반 다른 가정 친구들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육대학교 대학생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 네, 네, 무료로 됐습니다. 그럼 봉사활동처럼 활동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진짜 주택 작은 월세집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렇게 시작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거기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한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좀 새로운 공간으로 가보자 해가지고 좋은 공간을 임대하신 거구나. 네, 아, 임대가 아니고 지었어요. 지었어? 네. 아니 그럼 뭐 돈도 들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네. 그걸 누가 어디서 어떻게 또 받아? 여기가 옛날 그 제주교대 부지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지를 이제 뭐 총장님이랑 뭐 이제 학교 측이랑 이렇게 상의하면서 이제 이 부지를 얻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어떤 기업들이나 이제 뭐 스토리 펀딩 같은 그리고 뭐 이 공부방을 이제까지 함께 했던 동료 선배들 뭐 동기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정말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이 건물을 짓게 됐어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야, 근데 좀 잘못 짓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네, 아니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니 올라올 때 계단으로 올라온다든가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다는데 뭐 이렇게 건물을 뺑글뺑글 돌아서 네. 올라와. 맞아요. 왜 이러셨어요? 사실 건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 오로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사실 지어지는 건 학교 말고는 우리가 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이 공간은 정말 아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뛰놀고
정말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 설계 과정부터 그 이제 설계사 분부터 그리고 이제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이 공간을 지을까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실내 공간에서도 어쨌든 약간의 이렇게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네, 다소 불편해 보일지라도 네, 그런 것들을 다 의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네. 아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럼 퇴근을 하고 네. 또 휴일에는 좀 노셔야지. 네. 네. 왜 계속 애들을 가르치려고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지금 여기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진 않고요. 네. 이제 지금은 지금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살 때, 21살 때 이 푸른꿈 작은 공부방에서 이제 활동하고 그다음 졸업한 이후에 지금은 주로 이제 후배들이랑 만나면서 뭐 아이들이랑 만났는데 힘든 건 없는지 네, 뭐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지 네,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지내고 그럼 선배들은 있어요. 이제 좀 월급 받으면 이렇게 좀 후원도 하고 돈도 좀 내고 하시나요? 아 그럼요. 후배들 밥 먹으라고 네 돈도 네.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바쁘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면 그 대학생들도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임용고시 준비도 해야 네. 되고 하는데 그 친구들은 여기에 어떻게 시간을 내서 이 공간이 운영되는 거예요? 사실 매년 이렇게 후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에요. 사실 이 시간에 과외를 했다면 정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을 자기가 이제 공부방에 와서 정말 한 푼도 안 받고 뭐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인 이득도 없는데 정말 그 아이들이랑 한번 잘 지내보겠다. 내가 정말 임용고시를 보고 난 다음에 초등교사가 되기 전에 아이들을 먼저 만나서 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그리고 뭔가 교사로서 더 성장하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와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긴 온전히 이제 교육대학교 학생의 사업으로 이제 시작된 공간이고 그래서 오로지 대학생들이 이제 수업 방향이나 운영 방식을 결정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년 이제 운영 방식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요. 뭐 저희 뭐 옛날 공부방 있었을 때랑 또 지금 새 건물로 왔을 때도 또 되게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다양한 네. 수업들이 네,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서로 뭐 의견 차이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상당히 많죠. 그죠. 네. 뭐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네. 하더라도 맞아요. 서로 생각하는 지향점이 다르다 네. 보니까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네. 그럼 어떻게 조율해요? 중심을 누가 잡나요? 네, 공부방 이제 방장이 있어요. 이제 운영진의 이제 최고 네.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방 방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부방장, 뭐 총무 이렇게 해서 이제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회의하면서 되게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의견을 합친다는 게. 근데 저희는 그렇게 회의하면서 갈등하고 또 그걸 푸는 과정 역시 여기가 단순히 아이들만 성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교사들도 성장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다. 네. 진짜 그러네. 아이들만 네. 성장하는 곳이 아니네요. 우리가. 네. 고등학교 때 그 봉사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때는 좀 시키는 것만 하게 되다 보니까 대학교 될 때는 이제 제가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방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고 2학년 때도 코로나 되고 3학년 때 이 공부방을 다시 운영하게 됐는데 그래서 목표는 코로나 전으로만 되돌려놓자 이 공부방을 아이들이 좀 밖에서 놀고 싶어 해서 저희가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고자 하고 있어요. 사실 정해진 뭐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수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로망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 환경적인 제약도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있는데 정말 이 공부방 안에서만큼은 뭐 진짜 뭐 만들기를 하나 하더라도 정말 진짜 난장판이 되도록 한번 진짜 그런 수업을 한번 꾸려보기도 하고. 그럼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솔직히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네. 아이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아 자꾸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네. 수업하자고 그러고. 네. 어떤가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놀이 뒤에 수업을 붙여버리죠. 아이고. 놀이 수업. 놀이 수업으로 해가지고 네. 아이들이랑 같이 뭐 운동장에 나가서 뭐 공동체 놀이를 같이 즐긴다거나 뭐 같이 산책 나가가지고 뭐 꽃구경도 하고 네, 그런 것도 이제 다 수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성취감을 느낄 때 언제예요? 그렇게 뭐 수업 아닌 수업 아니면 수업 이상의 수업을 하고 계신데 그런 수업을 해서 내가 얻는 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교대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는 게 없잖아요. 일단 1, 2학년 때는 아직 배운 게 많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아이들이랑 그냥 부딪혀 보면서 그냥 배우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이 둘이 싸웠어요. 아 싸웠어. 막 한 명 막 울어요. 한 명 막 씩씩대고 있어요. 근데 사실 20살의 이 대학생들에게 그걸 해결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씩 진짜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많이 당황하셨겠네. 아, 네, 같이 울고 싶죠, 사실. 운영비는 이제 저희가 그 꿈들에서 이제 매달 얼마씩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에서 이제 또 몇 년 단위로 이제 계약해서 이제 지원 받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재밌어요? 어떨 때가 좋아요? 놀 때요. 놀 때? 공부할 때도 놀아가지고. 응? 수업 시간에도 놀아서요. 뭐 사실은 여기 푸른꿈 작은 공부방으로 시작해서요.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지으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교육성장 네트워크 꿈들이라는 곳을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민간단체를 하나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근데 막상 만들고 나니까 정말 아 우리가 하는 가치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구나. 그럼 우리도 여기서 머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꿈들이라는 이제 공동체에서 신규 교사, 그러니까 적용력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처럼 대학생들이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 하기가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아이를 이렇게 교육한다는 게. 그래서 저 같은 선배들은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연수나 이렇게 상담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용고시 빨리 붙는 팁 같은 것도 좀 가르쳐주고 하나요? 사실은 여기 오는 대학생 그렇죠. 아니 뭐 선생님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어쨌든 네. 붙어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네, 말씀드리기가 되게 부끄러운데요. 네, 아무래도 엉덩이를 가장 오래 붙이고 있는 게 네. 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임용은 성적순이니까. 네. 야 오늘 정답 나왔네. 행복은 성적순이야. 임용은 성적순이니까. 행복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연장선상에 놓고 네. 봤을 때는 네. 학교에서의 교육과 이 공부방에서의 이 사랑스러운 교육 네. 같아야 되지 않나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충분히 공부하니까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여기 교육이 네. 학교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아, 그 얘기예요. 여기 교육이 네. 학교가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의 행복이 중심이 된 교육이 더 많이 영향력이 이렇게 발휘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수업도 너무나 소중하고 네.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분명히 우리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깊이 신뢰하는 법,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더 많이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용기는 그만. 오늘 커피는 롱블랙이에요. 들어보셨죠? 아니요, 전혀. 아, 또 설명을 해야겠네. 이게 원래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는 네. 이제 에스프레소를 넣고 이제 물을 대체로 붓는데 롱블랙은 네. 이제 물을 먼저 하고 이제 에스프레소를 섞거든요. 그래서 약간 디테일의 차이로 맛이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빵, 그냥 시중에 있는 푸르땡 공부빵이나 이제 이런 데랑 여기 공부빵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디테일이 결국은 아이들의 행복. 행복. 사랑. 그렇지. 여기서 가르치는 건 사랑. 그것들이 들어있는 커피예요. 아, 그 차이를 좀. 그렇지. 감사한 마음으로 마시겠습니다. 차이가 있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이시더라도 사실 이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공간을 또 만들어주신, 네. 도움을 주신. 네. 지금도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죠? 아, 그럼요. 네. 그 도움을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네. 그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시죠. 사실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너무 떨리고 울컥하거든요. 뭐야? 진짜 하루 이 공부방에 한 발자국 하루라도 왔던 그 학생들 그리고 그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교육대학생으로서 여기를 거쳐간 졸업한 선배들, 동기들 그리고 이 건물을 세워주시는데 기여했던 뭐 기업들이나 사람들 정말 그분들의 아주 작은 기여라도 없었으면 이 공간은 없었을 거예요. 참 이 기회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자기조차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마음들한테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까? 참 그 진심은 도대체 뭐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잠깐만요, 선생님.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날개 찾지 또. 날개 있나? 천사지 않아? 네, 다행히 날개는 없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볼 때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시키시는 거 보니까 네. 선생님이 볼 때는 행복은 성적순인가요? 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아, 왜? 아. 왜? 아니, 그래서 행복이란 뭘까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러면 그냥 그렇게 물어볼게요. 네. 아이들은 언제 가장 행복해하나요? 놀 때 행복하죠. 아, 근데 그런 네. 노는 애들을 잡아다 공부를 시킨 선생님이세요. 아... 네. 사실 아이들은 놀 때 행복하고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정말 우리 주변의 어른들과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곧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행복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아닐까. 솔직히 아니 얘들은 근데 대학교나 학교를 다니면서 불만사항도 딱 적극적으로 얘기할 것 같아. 그치? 배운 대로 얘기해. 자, 불만사항. 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몇 시간 자는데? 아, 어? 여보세요? 10시에 자가지고. 그러다 소대래 소? 7시 반에 일어나는. 그러다가 소대요 소. 비슷한데 조금 다른데. 뭔데요? 예. 일어나는 시간. 늦게? 몇 시에 일어나는데요? 7시 반에서 8시 사이. 그럼 몇 시에 일어나고 싶어요? 난 9시. 뭐라고?